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네, 이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또는 유월절 이후 일곱 주간 뒤에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칠칠절 또 50일째 되는 날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의 유래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매년 세 번씩 이 세 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세 절기가 있는데 이 맥추절은 그해 농사를 지어서 보리나 밀을 수확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지고 와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해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데서 이 맥추절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가? 그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만유의 주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확 가운데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기쁨이 크고 또 그 열매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전에 그 우리 오병규 장로님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가끔 저한테 이제 해마다 이제 무화과 열매가 처음 열리는 것은 보통 무화과가 이 무화과보다 한 거의 배 정도로 큰 무화과가 열리더라고요. 그럼 첫 열매를 따가지고 장로님이 저한테 갖다 주면 야 이게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첫 열매는 귀한 거예요. 자식을 낳아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뭐 하나나 둘 낳으니까 다 귀하지만은 예전에 자식을 많이 낳을 때도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낳은 자식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가 새끼를 낳아도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또 곡식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자식을 낳았을 때도 첫째 난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이 매년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라 매월도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이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는 그럼 유월절은 뭐냐?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맥추절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그리고
씨앗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이런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길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그 우리 사람 농부가 하는 그 이 농작물이 열매를 맺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공헌, 어느 정도의 수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14만 분의 1 정도가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열매를 맺는데 공헌하는 것이 14만 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대단히 전문가가 연구를 한 거니까 어떤 이제 근거나 자료로 한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나머지는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고 여기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꼭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열두 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다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재산이 개인의 소유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열두 그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시고 이 땅은 팔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각 지역에 열두 지파가 사는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흩어져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세 번씩 꼭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나와서 첫 열매를 가지고 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신앙을 보존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다 보면 민족의 동질성이 흐려질 수가 있는데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또 형제를 보존, 이 형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한 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이 차고 네 포도즙틀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 소산물은 뭐겠습니까? 농사를 짓거나 이런 것인데 재물은 뭐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에서 첫 소득을 말한 것. 이런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창고가 가득 찰 거라고는 이 말씀은 뭡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곳간에 곡식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창고의 재물이 넘치게 하고 물질의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것은 내 삶에 기쁜 일이 넘치게 해서 너에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그 곳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며 새 포도즙틀에 포도즙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월절, 칠칠절이라는 초막절, 아니, 이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되고 위협이 되고 고통을 주고 이런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네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은 이 놀라운 번창과 확장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네가 매년 세 번씩 내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려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올라오고 나면은 이 각 지역에는 연세가 많으신 그런 노인들과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런 대적들과 이방 나라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킬 때는 내가 이방 민족을 내 땅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혀주고 아무도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그때는 한 번도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불담이 되어서 불성각이 되어서 그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여러분의 고통을 주고 해를 가려고는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과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사업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그리고 여러분의 땅이 넓어지고 영향력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터전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물질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사고, 재난, 저주, 질병, 악한 자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므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므로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변개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는 그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들의 포도즙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건강과 물질, 자녀들을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경멸의 귀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 열매가 가장 귀한 것인데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 직접 하셨냐면은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씀이에요. 엘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아들들 홈네와 비누아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이 못된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자기들이 취하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 재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아비가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이놈들아 하면서 혼쭐을 내고 아주 난리를 쳐야 되는데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귀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존중이 여기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귀한 걸 안 드리고 하찮은 걸 드리고 자기 자식들이 좋은 것을 취하도록 허락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집에 영원히 제사장 이 직분의 축복을 줄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첫 열매로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뭐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키울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녀석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걸 이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리고 이제 컸으니까 지금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이제 손주들이 이제 둘이 있으니까 그 녀석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규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을 수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세요. 자 말라기 3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니 그 놔둬봐요. 16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만은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중 여겨주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며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생사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기로 하고 기념책에 기록을 아비가 자식을 아끼는 같이 그렇게 아껴준다면 여러분 어때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존중의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예배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 들어가도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셨죠.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는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병든 육신,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서 뛰는 것처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죠? 그래야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가 수학을 했는데 우리 쓸 것도 있고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어떤 수익이 있어요. 근데 나의 쓸 것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첫 수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땠네? 그것이 그의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땠네? 너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날이라겠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날이라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 곳간을 넘치게 해줄 것이고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중히 여겨서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여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여러분을 아껴주시고 그리고 유경 가운데서 건지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축복, 구하지 않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종살이 하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첫 열매를 가지고 또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도 아니고 지금 뭐 목축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교회 나오기 전에 어때? 마귀의 종로로 사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담당하심으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해방되어 구원받은 거 큰 은혜를 받은 거.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산 데서 영원한 진노 아래서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먼저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시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것은 그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냥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뭐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면 먼저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새벽 기도. 오실 수 없으면 그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의 그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나요? 너희가 첫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들이 넘치리라겠죠.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 어떻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는 그 들로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요. 그걸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든 광야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광야 같은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인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새 힘을 얻어 성령의 그 생수를 마시고 가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간의 첫날 이 주일이 여러분 주말 마지막 주일의 이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카렌다를 보십시오. 주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그 주간의 가장 앞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는 거죠. 첫 수확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유대인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보리나 밀을 수확했을 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친다면 어떻게 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해 태어난 그 양이나 소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이거 쉽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맥주 감사절의 이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이런 설교로만 했었어요. 근데 언제 보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물을 이렇게 딱 드렸는데 보니까 첫 월급을 당하고 하나님께 딱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당황하고 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첫 월급을 당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이게 보통 첫 월급을 타면 어떻게 돼? 부모님들한테 직장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뭐 옛날에는 내의도 사드리고 뭐 선물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또 친구들한테나 가까운 분들한테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첫 월급을 타가지고 하나님께 목당 다 드린 거예요. 이야,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믿으시면 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안 믿으신 분이면은 도대체 첫 월급 타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쳤다 갈 수도 없을 건데 어떻게 할, 제가 마음에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더라고, 오히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그 이후로 계속 막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한번 말을 안 하고 몇 년 동안 유심히 그런 첫 열매를 드린 이 첫 월급을 바친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유심히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드렸던 청년들은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으면 이 목사가 첫 월급 바치라고 또 무슨 헌금하라고 하려고 이랬다 이런 말 할까 봐 제가 이런 설교를 못해요. 아,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그 자료를 이렇게 쭉 봐보니까 다른 그 청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월급을 타서 이렇게 바쳤는데 어땠다 이런 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매년 첫 사례비 1월달 사례비는 첫 사례비를 항상 뭐 25년 동안인가 30년 동안 바쳤다고 이래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것, 정말 첫 월급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일생에 딱 한 번인데 그 정말 첫 열매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첫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매월 대단하더라고요. 그분 매월 첫날 수익은 그냥 하나님께 다 바치더라고요. 매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굉장히 나중에 어떤 사업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놨던 땅을 엄청나게 그 가격이 폭등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또 소득의 11조를 먼저 쓰고 나서 드는 거지 먼저 떼는 거. 이거 첫 열매를 드는 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귀한 자녀, 가장 똑똑한 녀석, 이런 녀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것, 이런 것도 첫 열매, 가장 귀한 열매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하려고 생각나요. 어떤 분이 자녀가 몇 명 있었는데, 첫째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 그래서 너는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 판검사가 되나. 또 그 다음 놈도 공부를 잘해. 너는 그래서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가 되나? 이제 쭉 했는데 제일 막내가 비리비리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놈 고쳐가지고 쓰시옵소서 뭐 이랬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 물질, 몸, 재능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리고 내 인생의 황금기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네요. 어떤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 정말 잘 됐어요. 그 병원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이제 병원을 쭉 운영하다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이 병원을 접고 의료 선교사로 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해외에 가서 그런 어떤 못 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많은 그런 나라에 가서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곳에 의료 선교사로 가서 봉사하고 와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원을 이제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병원을 문을 닫고 해외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병원이 그렇게 잘 되는데 왜 병원을 문을 닫냐? 네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그때 의료 선교사로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하기를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때,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문을 닫고 의료 선교사로 가서 봉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열매를 드는 것은 그날의 가장 귀한 시간, 그 주간의 가장 첫날,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첫 수확을, 또 직장이란 첫 월급을, 사업이란 첫 수입을, 소득의 11조를 먼저 드리고 자녀들 가운데 가장 귀한 자녀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리고 내 인생의 황금기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내 인생과 삶의 첫 열매를 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일 주로 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창고가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들을 다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중여겨 높여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병들었어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구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신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께 드리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